오늘 증시는 기세 좋게 시작했지만 끝까지 활짝 웃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한 긴축 우려에 국제유가 공포까지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곧바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우선 장 초반 분위기가 끝까지 못 간 거죠? 네, 오늘 국내 증시는 간밤 뉴욕 증시 훈풍에 힘입어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코스피가 2% 가까이 오른 2240선에 장을 시작했고 코스닥도 장 초반에는 700선을 돌파를 했는데요. 상승분을 다시 반납하는 데는 채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강보합권을 이어가던 코스피는 어제보다 0.26% 상승한 2215.22에 코스닥 지수는 1.64% 내린 685.34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별로 보면 특히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2700억 원 가까이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코스피가 그나마 체면 치레를 하긴 했습니다만 간밤 뉴욕 증시 상승분에 비하면 좀 아쉬운 성적인데 왜 이렇게 밀린 겁니까? 네, 전날 미국의 8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한 수치를 받아들이면서 미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이 부상했습니다. 덕분에 뉴욕 증시가 3% 안팎 크게 상승했고 초반에는 우리도 이 영향을 받았는데요. 장중 불거진 러시아의 핵 공격 우려와 또 석유 수출국 기구인 OPEC 플러스의 감산 전망이 투자 심리를 급격히 위축시켰습니다. 특히 OPEC 플러스가 이번 주 회의에서 대규모 감산에 나설 거란 소식에 이틀째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외인의 매도를 부추겼습니다. 다행히 오늘 환율은 크게 내렸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6.4원 내린 1310원의 장을 마치면서 나흘 연속으로 원화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SBS 비즈 안지입니다.